현재 라리가에서 무패로 2위인 레알. 비니시우스는 물론 벤제마도 쓸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 오늘은 레알 현역 스쿼드를 신규 시즌과 함께 가져왔어. 현역 레알 마드리드 스쿼드 어때? 우선 선수를 확인해보자. 공격수는 비니시, 벤제마, 허드리고, 미드필더는 크로스와 발베르데, 수비수는 맨디, 리디거, 추아메니, 밀리탕, 카르바알, 키퍼는 쿠르투아로 구성되었다. 사이드 선수들 퍼터가 마신다고. 인겜은 어떨까? 현역 레알의 매력은 사이드 윙어. 빠른 돌파 후 박스 안에선 패스를 선택. 신규 시즌을 조금 써줬는데 리디거가 너무 좋았고, 수비 후 빠른 역습보단 천천히 패스를 돌리며 공간을 열어줘요. 찬스가 오면 땅볼 디디. 그리고 파이브백을 사용해서 풀백도 공격 참여가 가능했고, 박스 안 선택지가 많아서 좋더라. 벤제마가 사이드를 열어주면 피니시니 퍼터로 전진해. 안쪽으로 패스. 알베르데의 스루 패스. 침투하는 벤제마한테 크로스. 깔끔. 비니신 체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레알 존나 마렵더라. 공격은 슛, 크로스, 침투 모두 가능해서 좋았고, 미드필더는 발베르데 슛만 빼면 괜찮더라. 수비도 현역 스쿼드에서 제일 좋을 듯. 키퍼는 쿠르투아. 끝났죠? 이번 리뷰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어떨까요?